저의 오랜 꿈인 가수에 도전하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저는 각종 가요제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오, 또 실력하시네. 그래서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네.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명 가수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부를 무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전 꿈의 무대 덕에 갑자기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네. 저는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오디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5월 11일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는 날과 네. 오디션 보는 날이 겹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아내는 신혼여행을 다음에 가고 오디션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감사해하며 오디션을 봤습니다. 네. 결과는 결과 예선 탈락. 저는 충격을 받고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8월에 신혼여행을 다시 가기로 하고 나를 잡았습니다. 잘하셨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네. 오디션을 보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 문제는 또 신혼여행 가는 날짜와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 아내는 이번에도 신혼여행을 미루고 오디션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오디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결과는 결과. 또 탈락. 아유. 충격에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제게 분명히 기회는 또 온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가기 전에 신혼여행을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오디션이 있고 말았던 거예요. 오디션을 보라는 연락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굳은 결의를 하고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궁금하시죠? 네. 최종 30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통편집이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한 충격에 불면증에 성대결절까지 오면서 아예 멘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곧 애도 태어나는데 저는 펑펑 울며 아내에게 가수를 그만두고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미쳤어? 그동안 고생한 게 아깝지도 않냐며 저한테 꿈을 꼭 이루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80일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고 고마운 딸과 아내에게 꼭 훌륭한 가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여보, 사랑해.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는 아내를 위해 딸을 위해 부릅니다. 고맙소. 이 나이 먹고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힘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술 취한 그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대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도 숨만 쉬긴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